정부가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천억 원대 금융 지원을 추진하면서 원전 업체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 업체들은 폴란드와 맺은 3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이 자칫 무산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원전과 방산 업계의 엇갈린 표정을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원전 협력 업체입니다. LNG 선박에 들어갈 가스밸브 구성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딜 수 있는지도 직접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신 매출을 올린 효자 상품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맞춰 다음 달 불을 열 원전 밸브 공장 신축에다 연구개발센터 추진도 속도를 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받는 정부의 금융지원 사업 덕분입니다. 200여 개 원전 협력업체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담 입주 1호 기업인데요. 한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장도 좀 손봐야 될 때가 있고요. 설비나 이런 것도 이제 그 현대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면 방산 협력업체들은 오는 6월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 디펜스와 현대로템이 K2전차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따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가 거의 소진돼 폴란드에 무기 대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경남의 방산협력업체는 모두 400여 곳. 지역 상공계 관심이 쏠린 이유입니다. 원청업체에서 수출 규모가 이제 축소되는 거니까 기존의 물량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에 따라 낙수효과들이 그만큼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한 날은 다음 달 19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본회의가 열릴 다음 달 29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